야. 야, 이거 큰일인데? 지금 감을 잃었어. 예, 감을 잃었다. 아니, 그냥 방패로 막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패턴이 까먹었어. 했어요? 못 봤어요? 제 시야가 좁아서 게임에 집중하면은 채팅이 눈에 안 들어와.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. 헛!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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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만!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! 따! 좋아서 으응! 어! 어! 지금 나 이거 자꾸 까먹어 이걸.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했던 부분인데 역시 나는 허약한 존재로군. 난 허약한 존재로다. 그래 미쳐봐라. 그래 다음. 야 뭐야 이건. 그냥 막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, 야야야야. 안 돼. 야, 물약 먹고 있는데. 아, 이 새끼는 너무 나빠. 물약 먹고 있는데 갑자기 때려. 오 마이 야스. 아! 아! 지금 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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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여차 흑여차 흑여차. 이제 이 번개를 조심해야 된다던데. 야 이거 미쳤다. 이제 뭐 이제 뿜뿜이도 날리는구만.
와, 뿜뿜이도 날리네 이거. 야, 잠시만, 또 피폐한다, 피폐! 네, 안녕하세요. 노예 게이 기에 노예 노예 기사 게이야 덤벼라. 내 니에 내가 니가 내 앞 나 앞에 잡아. 자 지화자 좋구나. 설마 이거 다음에 또 뭐 있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? 설마 이거 다음에 또 있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저씨? 물량 먹고 빠이요? 기모디요? 노예기사 게일의 소울 어두운 영혼의 피를 얻었다. 야, 그래도 이거 처음 하는 건데 그래도 잘 잡았다. 10강 무기는 최고야.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? 여기 지나서가 그거였나? 아 맞다, 이제 가는 길은 거기지? 이제 가야하는 곳은 여기입니다. 여기일 거예요. 왜냐면 여기에 이상한 아주머니가 계시거든요. 야, 이상하게 DLC를 다 봤네. 그러고 보니 이게 뭐야? 어? 서리를 베어무는 반지. 본 적이 없었지만 어쨌든 두 번째 DLC 하면서 묵었다. 기분 좋다. 예. 어두운 피를 건네겠습니다. With this, will I paint a world? Please tell me what name this. 그래, 내 이름을 가르쳐 주지. 내 이름은 홍월이다. 세상을 비춰 주는 개소리지. My thanks, Ashen One. I will assure the call one day. 자, 이렇게 해서 DLC 끝났습니다. 갈 때까지 간다가 정말 스토리 끝날 때까지 갔네. 자, 그러면 제사장으로 가서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그거 미디르를 잡고 나면은 주는 소울이 있거든요. 그 소울로 돌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도가 엄청 좋대요. 듣기로는 내가 듣는 걸로는 그렇대요. 그래서 아마 얻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얻을 수나 있을런지. 그리고 미드르의 도 같은 그 뭐지? 미디르 그 도 그 뭐 사용해요? 빈을 사용해요?
빛나는 써요? 아니면은 덩어리 써요? 뭐 쓰는 걸 모르는데. 소울 연성된 무기니까 이거겠지? 이거겠죠? 소울이니까. 미리 산화. 그 막 기모아서 쏘면은 막 밑에 그거 참철도 같이 막 등 다 갈라지는 거. 자 어쨌든 스토리는 여기서 일단 끝인데 번외편으로 미디를 잡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빠이.